아직도 바삭함이 살아있어. 개졸맛. 안녕하세요. 마크원의 ASMR 2탄. 네, 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거냐면요. 맛집 중에 맛집, 그리고 가성비 갑 오브 갑 식당에서 제가 음식을 싸왔어요. 마카오의 이영자님과 밥블레스유 팀이 와서 촬영을 했었죠. 사실 그 밥블레스유가 촬영하기 전에 제가 먼저 1년 전에 촬영을 했어요. 밥블레스유에서 내 걸 보고 갔나? 제가 뭘 샀냐면요. 제일 유명한 굴국수, 소고기 국수를 샀어요. 치킨, 닭날개를 샀고요. 그리고 두유를 샀습니다. 이 몇 가지가 신무의 굴국수에서 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뜯어서 보여드리죠. 우와, 용기 봐, 미쳤다. 오, 스멜. 자, 일단 한번 보여드리죠. 네, 준비가 다 됐고요.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영자가 극찬한, 그리고 나 마건이 극찬한 굴국수를 집에서 처음으로 사먹는 ASMR 먹어보겠습니다. 미쳤다 진짜. 나 이 육수가 너무 맛있어. 그거 알아요? 한국에서 저 굴을 안 먹어요. 저 굴 싫어합니다. 근데 여기 와서 굴 맛을 드디어 알았어. 비린내도 거의 안 나고 맛있어.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가끔씩 손님들한테 드셔보시라고 말을 하는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시킬 때 어떻게 시키라고 하냐면, 이거 굴국수 하나, 닭날개 두 개, 이거 하나 시키라고 해요.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았는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그 배지밀 맛인데, 진짜 고소한 배지밀? 그렇게 말해야 되나? 그리고 이거 치킨, 싫어할 사람이 없죠.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얼마냐면 이 굴국수 하나가 40불, 한국 돈으로 약 6,000원밖에 안 해요. 20분이나 지나서 바삭함이 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. 이거 금방 나올 때면 정말 바삭바삭합니다. 먹어볼게요. 아직도 바삭함이 살아있어. 개졸맛. 진짜 이게 그런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나라 치킨 정말 맛있죠. 근데 이게 이 굴국수랑 이 치킨이랑 같이 먹는 그 조합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. 한번 드셔봐야 되겠어. 먹다가 목마르면 두유. 이거는 허펀이라고 두꺼운 면이에요. 아, 소음 진짜 공산. 마카오가 층간소음이 장난 아니에요. 진짜 한국에서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. 한 10번은 다녔는데 소음이 꽤 심한 곳이 있었어요. 그때 마카오에서 한 달만 살아보잖아. 한국 소음 아무것도 아니에요. 들려요? 그래, 집이 공사할 수 있지. 하지만 맨날에 공사를, 365일 공사를 해. 이 앞집 공사 끝나오면 옆집 공사하고, 옆집 공사 끝나면 뒷집 공사하고, 뒷집 공사하면 아래집 공사하고, 미쳐버리겠어. 그리고 이 옆에 또 노래방을 설치해가지고 복도에 노래가 울려 퍼져.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노래를 해요. 미친 것 같아 진짜.
다음에 층간소음 ASMR 한번 해볼게요. 진짜 여기 공사, 저기 노래방, 저기 막 개짖고 고양이 뛰어다니고 장난 아니에요. 육수가 진짜 죽여줘 여기는. 와, 애들 데리고 가는데 엄마 아빠는 국수 먹고 싶어.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? 소고기 좋아할 거 아니에요. 요거 시켜주면 되지. 먹다가 다른 게 먹고 싶다. 그럼 뭐 먹는다? 그렇지. 치킨. 와, 다 식었어. 차가워, 차가워 지금. 응? 응? 왜 맛있는 줄 알았다. 치킨 느끼하지. 근데 이 굴국수, 이 육수는 굉장히 담백해. 그래서 이 담백함이 이 기름기를 다 없애주는 거야. 그러면서 기름지다가 담백하다가, 기름지다가 담백하다가. 그래서 이게 맛이 배가 되는 거지. 와, 지금 알아냈어. 근데 나는 확실히 소고기 국수보다는 굴국수가 최고인 것 같아. 훨씬 맛있어, 난 솔직히 이게. 근데 너무 굴국수만 먹으니까 소고기 국수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. 조금만 먹자. 그래. 미안. 난 아무래도 굴국수야. 저는 사실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다가 진짜 이 맛을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. 아, 또 소음. 미치겠다, 진짜. 오늘 마카오의 유명한 로컬 푸드 굴국수를 촬영을 했는데요. 다음에도 마카오의 유명하고 맛있고 생소한 그런 음식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마카오 권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